정치. 아, 이제 발표해 주시죠. 네, 발표하겠습니다. 자, 2015 SAF 연기 대상 중편 드라마 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입니다. 펀치의 최명길 씨 축하드립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최명길 씨는 펀치에서 우아함 속에 악한 면모로 생긴 윤지숙 역을 맡아 대체할 수 없는 강렬한 존재감으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최명길 선배님 축하드립니다. 아, 데뷔하신 지 진짜 꽤,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정말 우리 명기 누나, 아이고, 제가 예, 팜플렛을 사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. 예, 소감을 좀 들어볼게요. 아, 고맙습니다. 이런 큰 상은 젊은 여배우들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의외네요. 괜히 아줌마 배우가 나서서 큰 상 하나 뺏은 건 아닌가 후배들에게 미안하기도 하네요. 펀치는 제게도 아주 뜻깊은 작품이었습니다. 사회 정의와 개인의 욕망에 쌓인 그런 갈등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이 드라마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를 하면서 좋은 세상 만드는데 기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봅니다. 사실 오랜만에 이 드라마 상을 받았어요. 제가 95년도에 결혼이란 드라마로 대상을 받았고요. 또 10년 전에 태양의 남쪽이란 드라마로 상을 받았습니다. 꼭 10년 만에 이런 상을 받게 되네요. 아, 사실 담담하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 있으니까 굉장히 좀 떨리네요. 말도 두서도 없어지고요. 이 드라마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주게 도와준 우리 박경수 작가, 임영우 감독님, 그리고 한정환 CP, 그리고 재현 씨, 그다음에 아중이, 레온 씨, 또 호성이 너무 고맙고요. 무엇보다도 고생 많이 한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이 영광 나누고 싶습니다. 이 드라마 하면서 사랑한 엄마하고 이별했어요. 엄마 보고 계시죠? 그리고 드라마에 빠지면 제 가족들한테 좀 소홀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제 남편이 얼굴 살이 많이 빠졌어요. 잠도 못 자고. 여보 기운내? 명길이가 있잖아. 어진아 우진아 보고 있지? 사랑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